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24년 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의고사 강의인데요. 이제 모의고사는 총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것은 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모른다, 그다음에 틀렸다, 헷갈린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문만 충분히 맞춰도 엄청나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 위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 뭐죠? 설명 중. 이 형사소송법에 이념이 있네요. 이념. 이념은 뭐가 있습니까? 실체 진실의 발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 절차, 그 다음 뭐다? 신속한 재판이 있죠. 그래서 그 이념에 관한 설명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죠. 여긴 적정 절차하고 신속한 재판, 이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헌법 12조 1항, 이게 적법 절차죠. 그래서 적법 절차라고 돼 있는데, 그럼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무슨 얘기다? 일단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되면 안 되고, 그 절차에서 정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에 규정된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 적법 절차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말하며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적정 절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검사가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 여기까지 있죠? 그럼 뭐가 된다? 결국엔 변호인 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적정 절차를 위반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절차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 이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면 이 신속한 재판이 있죠. 신속한 재판은 부당히 지연되지 않은 재판을 말하는데 부당히 지연되지 않은 재판을 하면 뭐가 됩니까?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 피고인의 인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죠. 즉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무슨 성격?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저 읽어봅시다. 신속한 재판은 이제 주로 피고인의 이익이죠. 하지만 이게 뭐다?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 성격이다. 읽어보시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1번. 그럼 이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자, 이제 지연이 됐다. 즉, 신속한 재판을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따졌더니, 명문으로, 자, 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끼리 논의를 하죠. 그래서 뭐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차피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셨고요. 그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자, 소송 서류와 소송 행위에 대한 설명. 자, 이런 거 평소에 잘 안 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송 서류, 소송 행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송 행위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자, 보시면 첫 번째부터. 일단 뭡니까? 소송 행위를 할 때 피고인 법정에 나와야 돼요. 그럼 피고인은 뭘 한다? 소환을 합니다. 근데 이 소환이라는 게 요식행위거든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법에서 하라는 대로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된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소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서 법에 정해진 방식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2번 가보시면 자 공판 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를 뭐 했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술자와 진술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여 여기 써 있죠? 주석해서 뭡니까? 열람하게 하여 자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는 이렇게 기재해야 된다 있는데 요거는 자 공판 기일에 공판 기일에 작성된 공판 조서입니다. 조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규정이요.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안 해도 돼요.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3번은 무슨 얘기냐? 바로 이 공판 조서가 그렇죠? 그래서 공판조서가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일단 우리가 이 공판조서가 나중에 증거 파트로 가면 뭐가 됩니까? 공판조서의 증명력이라고 해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죠. 근데 그 절대적 증명력이 연결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즉 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열람 등 사건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제기권도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열람 등사를 하는데 그 조문상 뭐라고 돼 있냐면 열람사에 불응하면 이 공판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을 못해요. 유죄 증거. 그래서 불응하면 열람사건을 침해했으니까 못 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논점은 자 뭐다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원하는 시기에는 열람사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판조서 열람해주세요 했더니 며칠 있다 해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근데 여기서 뭐다 증사하지 못했고 근데 언제 해줬다? 변론 종결 이전에 열람사를 해줬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응했으면 못 써요. 근데 불응도 아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따지면 이제 어떻게 따진다? 바로 요거죠. 그 열람 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서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아니면 그러니까 늦게 했다고 해서 자 공판조서에 열람 또는 청구권이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눠서 보는 거죠. 원하는 시기 안 해줬어도 일반적으로는 침해된 게 아니다. 하지만 자 뭐가 되는 겁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 그럴 때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4번 가보시면 피고인이 즉결 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 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있지 않더라도 정식 재판 청구는 뭐다? 적법하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했잖아요. 피고인이. 근데 이거 자 뭐다? 도장 제대로 안 찍혀있다고 안 받아주면 좀 억울할 수가 있죠. 명백하다면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사소한 거니까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뭡니까? 5번에 2번 지문이 틀렸다라는 걸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뭘로 가느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서 소송 조건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여기 소송 조건은 이런 뜻이죠. 소송의 개시, 유지,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송 조건,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쭉 봅시다. 그러면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역시 소송 행위예요. 그러면 친고죄는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그 고소 취소 의사 표시 어떻게 한다? 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소 제기 전에는 어디에 한다? 수사기관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소 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냐 후냐 이걸 따지죠.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지만 고소의 취소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됐고 두 번째 자 그리고 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를 하면 좋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까지 적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죠. 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요거면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해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한 명 선고되면 나머지는 써다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요. 그 다음 이럴 때 이 공범은 누구냐? 그랬더니 필요적 공범, 의무적 공범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쭉 소송 조건이라고 돼 있지만 결국에 이건 뭐다 고소가 아니라 자 친고죄에 관한 이야기네요. 친고죄. 그래서 1, 2, 3번까지 보셨고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친고죄에서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 판결을 자 파기하고 사건을 뭐해서 1심 법원에 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심이 열립니까? 1심이 열리는 거죠. 1심이 열리면 당연히 뭡니까?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 있죠. 항소심은 안 되지만 1심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1심은 파기 완성돼서 1심이 되느냐 재심에 따라서 1심이 되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8번, 4번이 틀렸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 이제 10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영상 녹화 제도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인데요. 첫 번째,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영상 녹화 사실 알려주어야 하며 자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자 누구예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뭐만 하면 됐죠? 미리 고지만 하면 돼요. 자 동의까지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됐고 2번 가보겠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영상 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의를 진술하면 자, 뭐죠? 이렇게 하느냐?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게 돼 있죠.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으로 가보시면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자, 하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기억 환경으로 쓰는 거죠. 영상 녹화물 기억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조문으로서 맞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4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자, 영상 녹화물을 유죄 인정 자료로 써먹을 수가 있냐 이거였죠. 그랬더니, 유죄 인정 자료는 못 쓰겠죠? 그래서 4번 얘기네요. 그래서, 없다. 읽어봅시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죠. 이게 전자정보 엄청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냥 판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알아두시는 거고요. 자, 옳은 거 찾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임으로 제출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되고 당연히 임의성 누가 입증합니까? 검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임으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정보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등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있죠? 쭉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되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니은범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범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면 을병 사이의 대화를 녹음된 파일을 압수했어요. 근데 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이게 별건입니다.
별건 합수 했죠? 자, 우리 별건 합수 인정합니까? 안 되죠. 부정합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위법 수입 증거로서 자, 뭐다? 증거명이 없다. 맞네요. 자, 별건 합수는 위법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뭐다? 리을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을번. 자, 어떻게 돼 있죠?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 저장 매체와 동일하게 BTR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를 했대요. 압수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혐의는 어떻게 하죠? 전장부 압수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출력해서 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압수를 했으면 이거 부분 압수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됐어요? 종료가 됐죠. 압수가 끝났으니까 종료가 됐으니까 종료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후부터는 참여권을 보장한다, 보장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죠. 안 끝났으면 보장해주지만 이건 보장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마저 읽어보시면 자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신 제한 조치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있는데 첫 번째부터 자,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있네요. 자,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거 뭡니까? 도로공사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순찰대의 대화를 자, 뭐죠? 도로공사가 녹음한 거죠. 녹음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녹음한 거니까 이건 뭐예요? 타인 간의 대화입니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죠. 그래서 전기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인데 해당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고 자 되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는데 요 표현이 나오면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감청의 대상은 실시간으로 엿듣는 걸 감청하는 거니까 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 있네요. 자 이거는 감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감청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피해자하고 범인 사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이죠. 그래서 적법입니다. 됐고 다음 세 번째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했어도 중요한 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어요. 그럼 이건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위법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7번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을 보시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적절하지 않은 거 있네요. 첫 번째부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자 일단 우리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세 가지가 있죠.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근데 이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재정신청과 관련된 표현들이 쭉 등장하죠. 검찰항고하고 재정신청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흐름들을 보시면 되죠. 첫 번째부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가 있다. 이거 뭐예요? 검찰항고죠.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찰항고 전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적용되어 반드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된다고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거쳐요. 근데 뭐 또 있다? 검찰항고 전치주의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자, 수사를 재개해서 다시 수사를 했는데 또 불기소. 그다음에 3개월 경과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재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세 가지의 경우에는 검찰한 거 없이 막바로 공소를 재개할 뭐다?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다음 3번, 재정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했는데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냐? 안 되죠. 그래서 자, 재정신청할 수 없다. 맞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 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 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내사 종결 처리는 불기소가 아니죠. 불기소가 아니니까 원래 불기소 처분이 재정신청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결론 뭐예요? 내사 종결 처분은 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공소의 취소네요. 뭐 평소에 많이 안 나오지만 한번쯤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소 취소는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죠. 검사의 철회죠, 철회. 자,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 있는 경우에는, 자, 뭘 한다? 일부를 소청에서 처리하려면 공소 취소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일부를 취소할 때는, 일제에 대해서, 뭐다? 일제의 일부분을 날릴 때는 공소 취소가, 일제의 전부는 공소 취소가 되는 거고, 일제의 일부가 되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재다, 이거예요, 수재. 수재면 공소 취소.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소, 여기까지죠. 기소 강제 사건. 그렇죠? 자, 기소 강제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합니다. 맞죠? 다음에 세 번째, 자 공소시효 1심 판결 선고됐는데 재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되느냐? 재심은 공소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비록 1심이지만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재정신청에서 기소강제 사건, 그다음에 재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뭐다 쭉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소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됐고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그럼 이건 유무죄가 바뀔 정도예요.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공소 취소 전의 증거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23번을 가보겠습니다. 23번은 자 이제 문제가 약간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건데 최신 판례를 반영한 취지는 알겠는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1번 있죠. 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있으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이제 하죠. 허가 여부의 결정이 있는데 자 전통적인 얘기로는 이제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묵시적으로 한 것도 지금까지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최근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는 뭐냐? 그랬더니 자 이제 뭐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는데 가능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지문은 애매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2023도 3038 요 판례입니다. 여기에 관한 판례인데 자 뭐라고 했냐면 명시적인 결론하는 것이 뭐다 쭉 해가지고 변화의 조임이 있는데 뭐다 쭉 해서 뭐다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명시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지문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날려버리고 의미 없고 자 우리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
아시겠죠?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지문은 일단 틀린 걸로 지금 출제를 했지만 이런 의미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판례, 꼭 여러분들 이 판례를 꼭 보세요. 이 판례.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 2번. 자, 법원은 공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 사실을 방어권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면 방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유리하니까. 다음 세 번째. 자, 뭐다? 동일성 인정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실수로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했다. 그럼 뭐다?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고요. 자, 4번. 자, 조문이죠.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동일성을 해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한다. 그래서 허가 의무예요. 허가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다. 1번이 틀렸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민참여판인데 쭉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어디를 가냐면은 32번을 보겠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까다로운 게 전문법칙이잖아요. 전문법칙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자,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내용이 문제가 되면 전문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다?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이다. 즉 존부죠, 존부. 그럼 뭐가 됩니까? 본래 증거다. 본래 증거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거. 일단 기억번 내용이냐 존부냐를 따지면 됐습니다. 됐고, 다음 니은번 어떤 진술이 기재되는 서류가 어떠한 내용에 진술을 하였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뭐가 된다? 자, 뭐다? 전문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정황 증거 썼어요. 근데 나중에 용도를 바꿔서 뭘 했습니까? 내용을 썼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쓰는 건 뭐예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이 을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자, 그러면 진술, 전문 진술을 뭐다? 뭘 했습니까? 조서에 기재했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제 전문 증거 중에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주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증거를 쓸 수 있느냐? 그럼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일단 자 뭐다? 서류의 요건과 그다음에 진술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서류, 그러니까 이 조서니까 서류의 요건, 312조부터 314조까지, 그 다음에 진술 316조의 요건, 요걸 충족하면 증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뭐가 됩니까?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말만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뭐냐?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그래서 자 뭐다? 이거 틀렸다. 틀렸다. 됐고요. 그 다음에 리을범 형사소송법 312조부터 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길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서 자 뭐다? 전문 증거는 증거는 없죠? 증거는 없지만 탄핵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세 가지 해서 있다 정도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 게 뭐냐면 33번 또 이어가 볼까요? 33번 자, 33번 있죠? 자, 형사소송법 314조에 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있네요. 314조는 필요성하고 특신 상태가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 보면 형사소송법 314조에서 말하는 외국 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라는 것만 탕이 부족하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두 번째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하다.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근데 이제 나올 수 없다라는 만큼 그걸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 노력했어요.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잘못 보냈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자, 뭐다?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자, 4번이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하지 못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거부권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증인의 주에서 뭡니까? 아니라면 이점에서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없는 한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증언거부권 행사는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해요. 하지만 피고인이 초래를 했어요. 피고인이 자보다 증인의 증언거부권 상황을 행사를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판례인데 여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그래서 자, 뭐다 상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돼가지고 상소는 뭐죠? 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자 뭐다 상급법원에 다투는 거였죠. 미확정 재판에 상급법원에 다투는 건데 자 1번부터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짐으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게 하여 상소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우리가 불복은 뭐죠? 주문에 대한 불복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유만을 갖춘다.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다라는 거고 그다음 2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의 재판에 관해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느냐. 자 소송비용의 부담은 유무죄가 아니라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뭐다 여기 있죠. 재판 본안의 재판에 상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복이 안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가보시면 필요적 물수를 요하는 범죄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불복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수나 추징은 자 주형에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도 뭐합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불가분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뭐가 된다? 전부 상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그래서 변호인 상소 취할 때 당연히 피고인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공판에서는 구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뭐죠? 이 구술 동의는 묵명시적이어야 됩니다. 자, 구술 동의는 뭐다?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뭐다? 이외에 관한 전체적인 한번 문제들을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것들도 있고 쉬운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꼭 해설을 하고 해설을 보면서 복습을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형사소송법, 자, 승진 대비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있는데 이외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